질환이 어떤가요?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은 사실은 아무래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인데요.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. 찢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진 않는데요. 대부분 다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찢어진 순간에 잠깐 통증을 느낍니다.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막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증상이 없을 수 있네요. 뼈와 뼈 사이에 삼각형의 반월상 연골판이 하얗게 금이 간 게 보이죠? 자, 그래서 직접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면 위에 뼈, 둥그런 위에 뼈가 보이고 중간에 쿠션 자체가 위아래로 악어 입처럼 찢어져서 불안정한 경우가 보이지 않습니까? 일어서기 시작할 때 일어서는 찰나의 통증을 느낀다라고 사실은 찢어져 있는 위치와 모양에 따라 걸릴 때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증상이 나오는 편입니다. 아파서 못 참는 경우 수술을 해야 되겠죠. 두 번째로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날 때 수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 그러면 지금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이게 많은 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데요. 뒤로 가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고 그러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걸 전방 십자인대라고 말을 합니다. 네.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라든지 체중을 부하한 채로 회전을 과도하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. 인대에는 되게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신경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통증을 아주 날카롭게 느낍니다. 날카롭게 느끼면서 대부분 무릎이 부어요. 덜렁덜렁한 무릎을 내비두면 추가 지금 손상된 거 말고도 추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좀 더 도모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더 붓는 거를 막아주고 네. 붓기가 빨리 가라앉지 않고 일상생활에 현격한 이런 지장을 초래한다라 그러면은 아마도 원인을 어떤 인대 파열인지를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. 찢어졌다 그래서도 앞으로 안 빠지면 그만인데 앞으로 한 10mm 이상의 불안정성이 있다 라 그러면 사실은 수술을 권장합니다. 이제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. 자,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 연골을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깁니다. 복구하려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요. 그 가동이 되면서 더 무릎을 붓게 만들고 그러면서 연골 손상을 더 조장하는 이런 악성 사이클을 거치는 것을 저희들이 통칭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해버리면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겠는데요. 네.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인공 여러 가지 재질의 인공관절을 씌우는 수술이 되겠는데요. 여러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시멘트라는 뼈 시멘트라는 재질을 통해서 급속도로 붙이는 그런 시술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정상적인 좀 생활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? 대략적으로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통증이 없어지면 바로 걷는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. 일주일 정도 되시면 옷발이라든지 워커를 끌고 네. 자력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무릎이 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그 증상을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100세 시대 건강한 무릎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릎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